6호선 독바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구름정원길 가는 길이네. 여기는 좀 시골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지하철 입구가 여기가. 둘레길도 있고 여기에 안내를 잘 해놓으셨네. 우리는 적두리봉 갑니다. 1.1km. 여기가요, 북촌.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개 드릴까요? 아니요, 하나요. 와, 좋아요. 왜 이렇게 길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참말로. 파이팅! 네, 파이팅! 한 말씀 넣을게요. 제가요, 26기 이렇게 다니는데요. 다른 기수보다 여기가 진짜 으뜸이요. 단합침도 좋고, 산 실력이 최고고, 일단 또 젊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졸업을 잃고 못하고 8호까지 넘어간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늘 서시에서는 또 체감온도가 더 높겠지만 저희들은 북한산을 가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예, 맞아, 맞아. 이제 불광사 쪽으로 가면 저리. 아, 도시가 좀 새로 단장한 것처럼 깔끔하네. 이때 온 칠컷이 최고입니다. 최고. 야, 비 온 뒤라 그냥 니스 치르는 것 같아. 도시도 깨끗해 보이고 원산하다. 아이, 선명해.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 구름이. 자, 예. 독두리봉 300, 향로봉 2km 가봅시다. 그냥 집에 있으면 뭐해요? 아, 일인 사람 일해야지. 그럼 그럼요, 일을 하시고 남는 시간을 봐야죠. 아우,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어우, 시원해요. 산바라기. 헤이, 산바라기. 여기 봐봐. 너무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야, 설명 좀 해봐. 산바라기. 이게 어디? 다 보인 대로 설명해봐. 계양산. 아, 계양산은 나도 알아. 그렇죠? 예. 여기도.
그쪽 소래산. 소래산. 소래산하고 계양산하고 멀리서 보면 삼각형이야, 둘이 다. 맞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백령산. 예. 백연산. 백연산. 그리고 이제 저쪽에 쭉 일자로 된 거 있잖아요. 예. 앵봉산. 저쪽에? 여기. 예. 그다음에 요 위쪽에 맨 끝에 예. 거기는 봉산. 이게 서울 둘레길. 서울 둘레길이야. 저기 파주하고 경계. 경계. 여기가 경계야. 파주하고 경계. 그 서울 둘레길. 그다음에 저기 저기 운동장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예. 저기 그게 이제 저 운동장. 운동장. 그리고 이 앞에가 한강 그거죠. 그렇죠. 한강. 아차산 뭐 그 앞인가? 아니지. 아차산은 이쪽이. 아차산은 이쪽. 저쪽이다, 저쪽. 이쪽이지, 이쪽. 야, 남산 지나서. 그리고 이제 백령산. 백령산 예. 요거. 그 말을 잘해야 돼야 돼. 백연산. 백연산. 그다음에 요거 안산. 그다음에 요거 인왕산, 인왕산, 뒤에 남산, 남산, 왼쪽에 북악산, 북악, 저쪽에 송파,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남한 남한산, 저기 송파, 저기 송파 네. 저기 네. 타워, 롯데 타워, 네, 롯데 타워 뒤에가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저기 안산 있잖아요. 네, 안산. 안산 뒤가 관악산. 쫙 관악산. 여기 관악산. 쫙 아스라이 보인다. 저기 아스라이는 저기 수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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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악산 그다음에 삼성산. 삼성산이.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인왕산. 인왕산. 인왕산 뒤는 청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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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왼쪽으로 아니 청계산이 여기서 본 게 높네. 그렇죠.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다가 한 게 저기 광교산하고 대분산. 거기가 광교산 그러니까 쪽이구나. 여기가 청계산. 광해 더. 네네. 저기서 저쪽에 저기 예, 관악산, 삼성산, 그 뒤에 수리산. 수리산.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여기 소래산, 여기 이제 계양산. 야, 이쪽으로 이제. 저기 한강철도 보인다. 한강철도. 그쵸? 저기 보인다. 빨간 거. 와. 저 한강철. 저 빨간 게 한강철교. 모르겠네. 헷갈리네. 한강철교 어? 저거. 맞나? 그거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쪽도 있긴 있는데 거기는 철교가 아니고 저거 빨간 게 철교야. 글쎄, 빨간 있잖아. 너무 김포 쪽에 너무 가까이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렇죠. 그렇죠. 철교면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너무 저쪽에 있으니까 용산인데. 그렇죠. 이쪽이 어딘지 안 이쪽이 아, 산에 가려서 안 보인가 보다. 이쪽에 한 번. 철교는 이쪽에 있죠. 와, 우리 남산하고 남산하고 저기 롯데타워는 키워서 찍어봐야지. 그렇죠. 남산. 시야가 좋네. 근데 비가 몰려오는 것 같아. 비 몰려올 것 같아. 네. 남산이 좀 큰 산이야 그래도. 옆으로 쫙 남산 그 다음에 롯데타워 롯데타워 북악산하고 네. 여기 네. 인왕산하고 사이가 네. 종로통이지. 종로통이야? 남산 앞까지. 아 그런 거야? 남산 앞, 남산부터 중구야. 아 남산부터 뒤에 중구야. 남산이 이렇게 쫙 보여. 그쵸 그쵸.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네. 이게 맞아, 맞아, 종로지 맞아. 종로 네, 맞아 그러네. 와 그쵸 이제 서대문구. 야 산발하기는 되게 할 일이 없나 봐. 일하려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이렇게 아니, 다 쓰면 한 번만 알면 한 번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열 그게... 번을 열 번을 알아도 설명하라면 모르는데 저기 보이죠 하나 타워 63빌딩 그렇죠 인왕산 네. 그 안산 뒤에 저기 63빌딩 노란이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가 63빌딩. 아 근데 나는 얘 들을수록 모르는 거야. 아니 한 번만 알면 되는데 이제 관심이 덜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애워질만 할 머리가 아니라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 먹어봐 산발하기도. 이제 가야겠다. 가자고 올라가. 다 올라갔네. 올라갔네요 다. 가 올라가자고. 계양산은 여기서 봐도 철탑이 보이잖아 안 키워도. 그래서 계양산은 기준점이 되더라고. 언니 계양산이 철탑이면 어느 거? 저기 철탑 있잖아 삼각항으로. 예. 예, 한남지맥. 한남정맥. 아, 하나, 맞아. 한남정맥 지맥이 아니라 한남정맥. 수리산. 소래산. 쪽두리모. 거기랑 해가 지금 몇 개가 되더라고요. 나 거기, 거기 한남정맥 말고 내 마음대로 갔어. 만월산, 장수산, 그 다음에 감모산, 상하산, 소래산, 금마산까지 그게 계양산. 한번 돌아가. 괜찮더라. 인천에서 인천 지대가 낫잖아. 지대가 낫는 거. 우리 저기 여기 도기천아. 도기천아.
어우, 시원하게 컸다. 방학하셨나? 네, 방학했습니다. 아, 좋아. 방학하면 호연지기가 최고야. 이런 데 잡고 왔다가. 예. 응, 좋잖아. 맞아요. 응, 좋아. 비 올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응, 오후에 비 온대. 족두리봉 정상향을 했습니다. 멋있어요? 바람만 세죠? 이걸 뭐라 간다고 했는데 뭐 토른가 뭐라 간다냐 이렇게 되는 거래. 이게 이제 이게 누가 얹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세로 가로로 쪼개져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풍화가 되죠. 그거 이제 저 오봉 있잖아. 네, 오봉이 가지고 그거 제대로 돼. 제대로 저기 딱은 게. 이건 공깃돌 같잖아. 멀리서 보면 공깃돌 같이 보이더라고. 아, 족두리봉. 370m밖에 안 돼 족두리봉이. 에? 어이구. 맞네. 어? 뭐라고? 토어. 저게 지금. 나는 그게 토어를 토르라 그랬다. 네. 맞아, 토어 토어라 그러고. 이제 그루브란 것도 있고. 심화풍화돼서 네. 그렇다. 우리는 여기는 남아라고 붙여놨는데 우리는 풍화열이란 말로 많이 쓰는데. 풍화열이요. 네. 그래가지고 멋이 생겨가지고 네. 물이 채워진 게 저 천지 같잖아. 백두산 천지. 그렇죠. 멋있죠. 여기 지금 물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원래 물은 좀 담겨져 있겠네요. 원래는 지금 사람들 서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크고 좋았는데 누가 손상을 해서 이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버려. 아, 여기 있구나요. 네. 탐방객이 훼손해 본 거야. 네, 원래는 이런 식이었을 텐데 이런 식. 요거는 여의만 아니고 저 꼭대기 저쪽 꼭대기 있는데 그쪽에 있어. 이거 지금도 있어 그거. 가보세요. 적두리봉 이거 한번 찍으려면 찍어요. 이게 370m. 이거 찍어야지. 오호, 족두리봉. 네. 와. 뭐 남아 있는데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이걸 보려고. 맞아, 이거야 이게. 야, 누가 여기다 호박씨를 버려놨네. 새 보고 먹으라고 버려놨나? 진짜 멋있다. 와, 땀. 예? 우와,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니야. 프랑스 새우 요리. 와. 시원해. 달팽이 요리는 뭐라고 그래? 땅 먹었어요. 잘 먹었어. 야, 이 새끼. 옛날에 빨리 끓이려면 불나네. 우리 지금 족두리봉이 올라왔어요. 능력한. 그 비둘기 왔어. 해바라기시도 나. 저도 새고 해도 나. 비둘기. 아, 제 갈매기 아니에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렇게 하면 새우가 많아. 그래요? 이게 흰, 이게 흰 비둘기 기둥이죠. 이게 행운을 가져왔는데, 아까 우리 올 때, 얼른 때 진짜 흰 비둘기 있었잖아. 한껏 흰 비둘기 왔었어. 이거 흰 비둘기. 갈매기 버려라. 아이, 그것도 몰라. 발맞기.
일로 오세요. 진짜 멋있다. 나는 강우 씨, 나는 혼자만 다니면 이 맛을 몰랐잖아. 이렇게 우리 팀으로 오면 이게 행복이야. 이게 술 한 잔씩 하면서, 아, 너무 좋아. 빨리 와요. 막걸리 한 잔씩 할 사람. 여 빨리 와요. 여자도 여성분들도 술 먹은 사람 나는 좋더라. 야야 이거 호박씨 이거 호박씨네 이거. 저거 뒤에 한 번 안 오죠? 멋있다. 멋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찍어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산. 야야야 흰도끼 흰비둘기 왔다죠. 여기 봐 보이죠? 흰비둘기. 와 두 마리가 다 있네. 오 멋있다며 멋있어. 우와 우와 흰비둘기 완전 흰비둘기잖아. 우와 멋있네 얘들이. 여기도 전세 역전대하고 요즘에 좀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하도 평화에 뭐 갑자기 이미지를 유해조류로 됐어요. 유해조류로 낙인 찍혀. 거꾸로 낙인 찍혀서 유해조류. 근데 어떤 사람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말하는 아, 그런 얘기가 도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했대. 유해조류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주구들 승용차 조금 비싼 놈 똥 싸면 승용차 버린다고 유해조류로 했대. 돈 많은 놈들 했다는 짓이야. 그치. 사고를 이래.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미두기는 해가 없잖아요. 이게 올라오게. 브라마. 그러니까. 언니! 왜 비둘기 유해조류라고 쫓아온 거야? 아니야. 나 같이 사진 찍으려고. 가불었어? 사진 찍어줄게. 아니, 찍어줄게, 진짜. 조심해. 하나, 하나, 둘, 셋. 세워서 찍어볼게. 이야, 이게 바로 백두산 천지다. 조금, 천지가 다 들어가서 찍어줄게. 요요요. 와, 하나, 둘, 셋. 와, 이러서면 위험하겠지? 이러서지 마. 아, 위험하다니까. 그러면 세워서 찍을게. 이야, 이게, 오늘 족두리봉에서 이거 최고 사진, 아, 최고 사진인 것 같은데? 우와. 빵, 예, 떡도 주는 거요? 떡, 떡. 아유, 떡으로 가려봐, 떡으로.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아, 와. 꼭대기 올라와서도 찍었다, 저때. 저. 아니, 떡도 주세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오랜만에 족두리봉 안에서 사진 마음껏 찍어보고 내려갑니다. 내려갑시다. 멋진 북한산 온출입니다.
원추리가 쌍으로 피었네요. 너무 멋있다. 족두리봉입니다. 네. 시골에서 우리 누님들 시집 갈 때. 예, 머리에 썼던 족두리, 영락없는 족두리야. 예, 딱 족두리. 갑시다. 이제 향로봉을 향해 갑니다. 향로봉을. 또다시 적도리 보고요. 이야, 참으로 멋있다. 비 오는 도시. 니스 치르는 거 새 건물 같이 느낀 건다니까. 깨끗하죠. 산도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몰라요. 부평초 같은 마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어? 향로봉이 500m 남았네. 이게 향로봉이. 향로봉으로 올라갈까요? 가야지. 여기에서. 예. 또 쉬어. 없어. 없어. 또 쉬어. 이 우리에서 올라갔다가 저리 넘어가면. 너무 자주 쉬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아까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쉬는 것 같아. 저 멀리 비봉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향로봉에 가는 중에 비봉을 봅니다. 진짜 아름답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야 돼요. 가봅시다. 엄청나게 멋있죠? 향로봉. 저 멀리 비봉이 보이네요. 핸드폰 접고 올라가야 돼요. 아, 가봅시다. 향로봉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찔하기도고요. 아, 여기 보십시오. 엄청나죠? 우, 아찔합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올라가서 그냥 저리 올라가도 되겠네. 근데 여기 올라간 게 낫겠죠? 이리 올라가서. 저리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리 올라가는 길. 네? 예, 예, 여기 우리 올라가는 길. 하여튼 뭐, 옛날에 올라가 본 기억이 있어서 올라가 보게요. 예, 조심해야 되긴 해요, 여기요. 그거 잘 잡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예. 아, 향로봉입니다. 저 멀리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예. 멋있어요. 거기 올라서 보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거기 앉아도 되고 그냥. 예예. 예. 하나 둘. 예예. 예. 멋있어요.
자, 여기가 복고비인데요. 이거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한번 앞장서서 가볼게요. 옛날에 한번 올라갔어요. 두세 번 올라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잘 안 올라다녔어요. 아, 나도 여기 비행한 것 같지. 여기 돌아가면 돼요. 밑으로.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하여튼 가봅시다. 그나저나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앞장섰네. 젊은이들이 하지 않는데 안 오고 있어. 가봅시다 하여튼. 예, 예, 거기도 경상이에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일단. 저 흙이 있어요, 저 위에는. 겨울이 올라가죠. 예, 예, 예. 그냥,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거기. 아이고, 잘 가십니다. 와, 소나무도 멋있다. 향로봉 나왔습니다. 여기가 향로봉 정상이에요. 와, 다 왔다. 쫑구야! 청구 청마! 우리는 올라왔다. 여기 보이시죠? 잠깐요. 네. 자, 이 쉐어드 쪽으로. 우와, 멋있다! 가요! 청구청마! 청구야, 우리는 요리 온다!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이제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간답니다. 여기 여기 비봉 여기서 찍었어요. 예. 사진 찍었어. 아니, 비봉은 우리가 찍어야지. 아, 여 향로봉 이거 찍었죠 여기. 예. 향로봉 이거 찍고 가자. 향로봉. 아, 이제 이리 와. 네? 여기 안 오고. 아, 이쪽으로. 응. 향로봉 해발 535m. 어이, 젊은 친구. 나 잠 잡아질란가? 아, 예. 이게 찍었다가 저기 유튜버라 동영상 찍을 때 나 좀 들어가게 하려니까 그거 잘 뭐 여기를 잡고 아니 그쪽에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만약에 네가 들어가면 요거를 한 번만 눌러주면 돼. 여기 잡고 있다가 내가 조금 있다가 한번 사진 찍어줘봐요. 향로봉 해발 535m 왔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몇 번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가 보세요. 저기가 향로봉이니까. 가자. 야, 일로 와요. 열이 다 올라가라 그 말이구만. 자, 나 찍고 들어갈게요. 여기 봐요. 얼른 올라가. 우리 화초 선생님 오십시오. 예, 예, 들어갈게요. 찍고. 자, 하나. 겉에는 일어서 쓰셔야 돼요. 저 빨간 옷 입은 누님 일어서 쓰시는 게 나아요. 예, 예, 빨간 옷이 안 보인다. 일어서. 빨간 옷 일어서. 지하 언니 어디 갔냐? 지하 언니 여기 앞에, 여기 앞으로 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비봉도 보이네. 저쪽 비봉도 보이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봐, 여기 봐. 하나, 둘, 셋. 관심이 없어, 지금. 하나, 둘, 셋. 나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나 종고 앞으로 쓸게. 네, 어, 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앞으로 오세요. 네, 다 나오지. 이름, 여자 이름. 하나, 둘, 셋. 아, 주세요, 사진 찍으라. 효진이, 효진이. 스타일이. 감사합니다. 아, 말레로 효진이, 감사합니다. 개인 사진 찍으실 분. 한번 찍어줄게요. 어머니 분들은 저 앞에 계시고. 진왕 순수비가 있었습니다. 북한 진왕 순수비지. 신라 진흥왕이 백제 한강유를 영토로 편입한 뒤 직접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순수비를 이곳에 세웠답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강계토왕비와 함께 삼국시대 역사 연구에 귀중한 금속문으로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야, 대단하다. 오늘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에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왔나? 봐봐, 여기 사진 찍기도 좋아. 순수비, 순수비야. 순수비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본 거 아니야? 나는 이걸 다 이렇게 옆에 가 있을게. 이거 해놓고 돌순에다가 숫자가 지금 게 사냥하는 그게 국경이야, 국경 그. 아, 사냥 사냥터였나? 수렵하다 뭐. 아니야, 그게 안양이 왕이 사냥을 했으면 그거 자기 땅 아니야? 숫자가 사냥 숫자예요. 사냥 숫자야? 순수비. 뭐 순수비가 순자가 순위에 있다는 뜻이고. 순은 이제 돌 순자고. 그러니까 돌았다는 뜻이고. 순은 사냥. 사냥을 했다는 뜻이야. 한자 그건데. 그래? 밀렵 수렵할 때. 아니 그러니까 밀렵 수렵을 왕이 했으니까 내 용토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 자기 용토잖아.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 가다 자기가 만나면 죽으니까. 가더라고. 맞아. 굉장히 안전한 자기 땅이다. 그래, 자기 땅인 거죠. 아. 아니 그 진흥왕이란 분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우리 역사에서 한자를 좀 우리가 또 조금 해야 돼. 해야이가 그 역사 얘기를 우리가. 순수비 그런 거 굉장히 순수하게 산 사람으로. 누가 순수하게 산 사람이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 코뿔소 코뿔소야 코뿔소. 저거 누가 찍고 있네 이제 코뿔소 찍고 있어 코뿔소. 사진 잘 나와야지. 야 저기 사진 잘 나와 코뿔소요. 벌써 누가 찍고 있네 저. 가더라고. 코뿔소 미를 봐야 됩니다. 코뿔소 형상석을 봐야지. 예쁜데요? 가 올라가. 저기서 여자들은 여기 사진 찍으려고 여기 와. 옛날에 지금 우리 이런 좋은 신발 신고 다니지만 짐승이는 어떻게 그죠? 그런 게 어르신이 어떻게? 아 지금은 우리들이 어제 대관 뛰어도 무슨 앱 깔아놓고 5m만 떨어져도 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냥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그런 것도 없이 옛날에 말이야. 아이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 전도를 그려버렸잖아.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가? 여기 코뿔소 봐요. 봐요. 아이고, 일단 순수비 있는데 봐야지. 올라가더라고. 와. 가짜라고. 에?
아, 그거는 만든 거야. 모조품. 진짜를 여기다 놔둘 수는 없지. 예, 모조품. 어휴. 네, 사진 찍어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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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제 최고 멋있어요. 야, 좋아요. 머리 쪽으로 찍을게요. 야, 이거 프사 올리면 되겠다. 예, 오케이. 일어나요 이제. 아, 등이가 코뿔소 등이가 한번 서봐요. 일어나서 한번 서보세요. 등에서 서봐요. 거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아, 조시. 예, 몸을 뒤로 돌려서, 자, 앞에 잡고요. 오케이. 오케이. 더 올라가십시오. 오케이. 만세 한번 불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멋져요. 세워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갑시다, 가. 아이고. 26기 만세. 26기 만세. 고맙습니다. 아, 거기도 사진 찍었어. 아유, 우리 여자분이 찍은 사진이 더 잘 찍었겠네. 시원하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진흥암 손수비. 예, 산에 있는 산채소합니다. 이쁘죠? 산에 이렇게 채소, 산에 채소가 피어 있어요. 멋있죠? 어서요. 가서 손수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기를 이쪽이 조금 내밀어 갖고 무서우니까 여기를 길을 내놓은 거예요. 네. 네, 밑에 구멍 몸이 파져 있어요. 여기 일부러 팠어요. 네, 거기에 딱 짚고 내리세요. 아, 그런 소리 하면 더 무섭죠. 정신 차려. 버티고 내려오시라니까. 나 사람 살려. 잘 내려오셨어요. 예예. 야, 그래도 비봉까지 다녀오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 잘하신 거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진흥한 순수비도 보시고 오고. 자,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머리 부러져보면, 나 무거운 사람 가만 안 돼. 부러뜨리려고. 부러뜨리면 안 돼. 자, 일어서서 서봐. 일어서서 만세 불러봐. 만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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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만세. 두 분 같이 서봐, 두 분. 야, 걱정된다. 진짜 코뿔소 머리 부러져면 어쩔 거야. 자자자자, 둘이 만세. 만세. 손들어. 됐어요. 예. 나 내려와요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요. 그만하고 내려와요. 와. 야, 오늘이 더 코뿔소 같네. 뭐도 있는 거야? 요거 왜 그래요? 거기 내려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잘 내려오셨네요. 이거 산 잘 타지 않아요? 왜 그러게 겁을래요? 아, 고소공포증 있었어요. 아, 고소공포증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요?
여기 잘 내려오시고 조심하세요. 자세를 낮추고 그날이니까 올라와 봐. 여기 짧으니까. 야, 전문 산악인이 지금. 이거 리찌 리찌아도 안 신고 이거 있고. 아이 신발도 그런 신발로 잘하네. 안 붙어? 붙어. 붙어. 신발자로 쭉 올라. 되게 위험하네. 이게 사지 보행이야. 발 둘, 손 둘은 게 사지. 자세를 낮추면 안 붙어. 웬만하면 아니요. 잘했어요, 이번에. 지금 잘한 거예요. 안 붙어. 저 사람도 저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다 저렇게 올라가야지. 미끄럽지만 않은데 도봉산. 어. 거기서 거기서 사진 찍어 줄게. 너무 웃겨. 저기서 저기 이렇게 이렇게 벽을 딛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벽을 딛고 이렇게 반대로, 아니 반대로 반대로 예 예. 네, 오케이. 그리고 계속 내려오세요. 아, 발을 딛어. 네. 저 둥그런 구멍에다 딛고 팔 올리 옮기고 또 내려오고 또 손을 이렇게 밀고. 아, 내 근데 저분이 눌러버리면 좀 자세를 좀 낮추세요. 바위가 이쪽으로 밀릴 것 같은데. 내 바위가 밀릴지도 몰라. 조금. 네, 바위 청소를 하면서 잘하신다. 조금 밀려. 잘하십니다. 조금 밀렸네. 바위가 밀렸죠. 밀렸어요. 아, 이제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어, 코뿔소 바위 사진 찍었어요? 예. 코뿔소. 코가 큰 코뿔소. 코끼리면 코가 이렇게 내려와야죠. 아이고, 나도 안 올라가고 싶네. 힘들어서. 비봉. 제가 비봉입니다. 아, 나 여기서 키워서 찍을게. 네 사람 같이 서봐요. 네 사람 서봐. 정구청 뭐 거가 다 서봐. 비봉에 서봐. 하나 둘 셋. 좋아, 세워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거리 올라가시게요. 다리가 기니까 올라갈 수 있겠네. 잡아요, 잡아. 오케이. 잘 올라가시네. 오메? 어우, 잘 올라가신다. 쉬운데도 이리 가야 돼요. 여기 가신 친구분 따라가세요. 쉬운 데로 가야지. 지리 어려운 데로 올라가네. 쉬운데. 아이고, 아, 멋있다. 비봉입니다, 이거. 이거 내려. 이때 우리 여기 악어바위 가자. 악어바위 가자, 진짜 악어바위. 언니, 나 저기 100m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렇지? 좋았어요. 네. 네, 좋아요. 이제 내려오세요. 야, 이제 코뿔소 바위로 가세요. 사장님, 저도 한 장 찍어요. 예, 좋습니다. 멋있어요. 우와, 좋아요. 저 사장님 사진만 하시나 봐요.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무조건 찍어요, 그냥. 예, 여기 코뿔소 바위 가서 사진 좀 찍고 가야지. 여기 사진 좀 찍어드려. 사모님, 여기 코뿔소 바위 저기서. 발 밟아. 발 밟으라고. 왼발.
왼발 뒤로. 아, 사모바이가 제가 멋지게 보이네. 사모바이 진짜 멋있어. 사모바이. 멀리서 본 사모바이. 가까이 가서 보면 또 다른 맛입니다. 여기 어떻게 내려가요? 저기 경옥 씨. 올라가기는 쉬운 피부인데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잘 내려오네. 아이고, 폼생 폼자라고 거기서 또 찍어요. 그래야지. 자, 내려와서 이제 종구청문은 놔둬버리고 우리는 가. 철수하더라고 놔둬버려. 자기 혼자 내리라고. 아니야, 안 잡으셔도 그냥 내려와. 이거 한다는 소리가 그러는 거야 지금. 골목으로 해서 저기 언니 조심해. 골목으로 가. 조심해. 여기야, 얘가 이렇게 여기는 안 돼. 내릴 발 디딜 데가 없는데 내려온다고. 가. 아, 아 오늘 지금까지도 비가 안 오네. 이야, 오늘 좋은 날씨, 우리 최고 좋은 날씨. 아, 북한산 저 정상 저쪽 봐봐. 얼마나 멋진지. 이야. 노적봉이 최고네. 벼 낯가리가 저만한 크기 쌓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어도 될까? 종구청무, 나는 안 잡아주고 그냥 가냐? 가, 가, 가. 살았다. 악어바위 아니야. 코뿔소바위라 그래. 되게 코뿔소바위로 통하더라고. 와, 멋있다. 코뿔소. 자, 코뿔소. 와, 멋있다. 와, 진짜.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해. 그럼 몇 살 먹었어? 나이가 몇이야? 아, 좋다. 아, 일어나, 또 일어나서 서봐. 만세 불러봐.
저 등에 올라가서. 코뿔소 등에. 오케이. 오케이. 야, 하나, 둘, 셋. 좋았어. 내려와. 엄청 잘하네. 세 분 같이 있다 또 한번 찍어야지. 아. 대현 누이도 가. 나 싫어. 응? 이제 옛날에 찍었어. 너 예전에 많이 찍었지. 옛날에는 다 타고 그랬는데. 응.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얘기는 누구는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찍고, 이쁜 모습. 자. 자, 일어서요. 멋있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유명한 사진 작가들 같아. 그렇지. 모델이 좋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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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가도 갑자기. 자, 오케이, 서요.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워서. 하나, 둘, 셋. 가자. 이제 가자, 끝. 가요. 내려와요. 내려와, 이제. 내려와. 가, 가, 가. 오, 조심조심. 와, 저기 북한산 정상. 아니, 미양님이 또, 완식형님이 또 반했대. 아, 왜 이렇게 해? 아, 나 미양님은 말이야. 왜 이렇게 자꾸 반해? 바로 올리자, 반했다고. 응답이 오는 거야? 완식형님 말만 그래. 아니, 내 동갑은 어디로 가버렸냐? 내 동갑? 아이고. 도망갔어? 아이고. 야,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다들 겁이 없네. 야, 오랜만에 왔잖아 이거. 어, 여기는 진짜 오랜만에 오지 않아. 그치. 야. 아니 여기를 빼고 사모바일을 어떻게 갔을까? 사모바일 왔습니다. 사모바일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가는 모습만 바라보고도 저렇게 눈물을 줄줄 싸고 있을까? 아, 아름다운 사모바일. 멋있다. 사모바이 안 하려고 가요? 아이고. 아, 멋있다. 멋있기는. 사모바이. 아이고, 기어올라 하시구만. 이제 여기서 가면은 대남문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1.7km 대남문. 이야. 오, 내가 나왔네. 잠깐. 우리 간첩 좀 보고 와야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시민가로 기어서 올라와.
여기가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든가 어디든가. 사모바위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여금방 저쪽에가 있지. 저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요, 밀랍인형으로 그때 무장공비 1240 부대인가 그 무장공비들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요리 가기가 힘든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우, 더 어렵네.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나? 아, 저 바위 밑인데. 아, 돌아가야 되겠다. 1918년 1.1 사태란 1968년 1월 22일 북한 민족보위선 정찰국 소속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서울 세금정 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 언제? 1968년 1월 22일 10시경 어디서? 서울 세금정 고개에서. 여기 세금정까지 어떻게 왔냐면 황해도 연산, 임진강, 삼봉산, 노고산, 진관사, 사모바위 세금정까지 왔어요. 누가? 북한은 특수부대인 민족보위선 적재국 소속 1240 무대 31명. 어떻게? 불신검문 중 경찰과 시민에게 기관단총 수리탄 등 무차별 건 거요. 왜? 청와대 습격, 대통령 등 정부 요인 암살을 위해. 이 사건은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0 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 요인 암살 지령을 받고 한국군 복장과 수리탄 및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휴전선을 넘어 야간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 잠입하여 세금정국의 자함을 통과하려다 비상국민 중이 던 검찰의 불신검문을 받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 경찰들과 교전하던 중 경찰과 일부 시민들의 사상사가 발생하였다. 군경의 비상경계태세 발령으로 현장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산 총경 최기식이 무장공비 총탄에 맞아 순직하였고 그날 밤 유일하게 생포된 그러면 김신조 혼자만 살았네. 김신조는 그동안 김일성의 허위선전에 속아 살았음을 깨닫고 한국으로 귀순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아, 이때 막 임진강으로 막 이렇게 반정이 파주시까지 오고 대단했네. 철책 통과도 자유로. 와, 대단하다. 법원이 노고산 비봉까지도 왔어요. 이야, 파평산 북악산에서 인왕산으로도 지나가. 얘들이 아주 안 주셔 된 것이 없었네. 이야,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상하니 잘 안 찍혀지네. 희한하네. 왜 이렇게 안 찍히지? 내가 뭐 잘못됐나? 요거 안 찍혀지게 해놨나? 이거 이상하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보자. 여기서 김신주랑 있었던 모습을 한번 보러 가봅시다.
주위 안내판 이 동굴 안에는 무장공비 밀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탐방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문에 손대지 마세요. 범이 다 막아버렸구나. 아, 있다 있어. 안 찍혀오네. 희한한. 못 찍게 돼 있나봐. 아, 그 희한하다. 와, 무장공기다. 아, 김신조 일다. 오, 예비. 우와. 무장공비네. 아이고, 무서워라. 어, 무장공비. 어, 에이, 뒤로 물러서자. 와, 예비. 와. 삼아봐. 이 방향에서 찍어야 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나무원으로 내려갑니다. 아, 맛있다. 가보자. 승가봉, 승가봉. 하나, 둘, 셋. 같이 서봐요, 나란히. 조금만.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유명해, 이쁜 아가씨가 옆에 서 있어. 왜 안 찍었어요? 예, 네, 아니야. 사진 안 찍어.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됐어요. 승가봉 같이 가자. 예, 예, 집에 가서 정리할게. 승가봉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문수봉. 저기? 문수봉. 갑시다, 가해. 아, 이게 꽁의 다리가 예쁘게 피었네. 아, 그게 꽁의 다리예요? 예, 예. 꽁 다리처럼 가늘지 않아요. 꽁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꽁. 꽁이 아니라 꽁. 꽁 다리.
꽁의 다리. 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주 어지 엄청 멋있게 돼서 내려온 것 같아. 우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엄청나네. 안전산 타는 것 같아요. 안전산 타는 것 같아. 뿌리가 붙었어요. 형님, 뿌리가 붙었다니까요. 총무님 봐봐, 뿌리가. 이쪽 나무 뿌리하고 이쪽 나무 뿌리하고 붙었어. 열리근. 가지가 타면은 열리지. 뭐 열리목은 나무끼리 붙으면 열리목. 뿌리가 붙었은 게 열리근. 그럼 어떻게 붙었지 이게? 물어봐봐. 어떻게 너 어떻게 붙었나 그럼 물어봐봐. 이거 뿌리가 붙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뿌리가 붙었어. 근데 어디 너무 살로 들어가서 붙냐?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아이고 뭔 소리야. 이 나무는 둘이 다 이게 형님 나무인데 실은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이게 형님이야 지금. 뭐 이거 등치를 봐도 이거 형님이잖아. 아이씨 네? 근데 뿌리는 이게 더 크네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가서 저렇게 나온 거 같은데 뿌리가 가서 붙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아닌데 이거 뿌리가 같이 붙었는데요. 아 여기서. 어 여기 붙었는데. 여기서 붙었네. 아 그래 아리송하네 그냥. 아, 그런 것 같네. 와 엄청나. 하여튼 여 열리근이요. 열리지가 아니라 뿌리끼리 붙어서 뿌리끼리. 크네. 뿌리끼리 붙었다니까. 뿌리끼리 와서 이거 났네. 아 대단해요. 우리 아는 과부 언니가 이런 거 보고서 그 언니가 그랬다. 아유, 니네들은 하루종일 붙어 있어서 너무 좋겠다. 하루종일 저런 거 붙어 있으면 좋겠어. 참. 뿌리가 붙어 있다니까, 진짜로. 또 오래 못 살겠네, 그죠? 모르지. 아 근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 뿌리가. 이거 붙어, 물어보세요. 누가 붙은 거예요? 그쪽이 더 커요. 나무가 나이도 많이 물어봤는데. 아, 갑시다. 고민하지 말고. 뭐, 하여튼 붙어 있네요. 와 좋다. 하여튼 뭐 이제 꽃이나 보고 가야지. 아름다운. 아 멋있다. 꽃 좋다. 갑시다. 이런 바위도 있네 또. 와 참말로 그냥. 와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바위네. 어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돈이 저절로 굴러올 것 같아. 와 멋있다 야. 가봅시다. 우리는 문수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허초가 젊은이들하고 가서 또 재밌네요. 난 나이 드신 분들끼리 우리끼리 가도 좋지만 또 젊은이들하고 가면 톡톡 튕겨가지고 말입니다. 얘기도 잘해주고 멋있네요. 가봅시다. 와, 모두 또 사진 찍고 계시구만. 어, 저 바위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러고 있어? 에? 아이고, 이제 겁이 없어. 하나, 둘, 셋. 아니, 가만 본 게 죽기는 싫어가지고 바위 밑에는 안 들어갔네. 그래요. 이래야 돼. 야, 잠깐만. 이야, 새우 찍으니까 최고다, 야. 세워보면 이렇게 멋있네. 갑시다. 가라. 가봐. 자, 종구 가봐. 서봐. 종구는 가운데 들어서봐. 아이, 바위 밑으로 가봐. 아이, 이미 죽으려면 깔려 죽든지 하기. 뭐야, 됐다. 그래, 이렇게 찍어야지. 우와, 장사다. 종구 장사. 작은 거인. 아 크지 말고 그거 가서 봐. 키 큰 사람이 서봐. 조금 더. 야 정구 더 놔봐. 야 둘이 해봐. 그거 손으로 딱 받쳐봐. 빨리. 에이 나는 손으로 장사치는 바지라겠더니. 가자 뒤에 온다 가자. 나와줘 나와드리고 가자고. 미안해요. 와 하여튼 오늘 엄청 덥습니다. 아, 비가 안 불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비가 좀 팍 안 불었으면 좋겠어. 물은 버리는데요? 예, 거기서 봐요. 그대로 수도. 수도. 뒤로 돌아가고 받쳐봐요 바위를.
아이고. 잠시만, 서초 선생님 한번 제가 찍어드려야 돼. 나나. 나네, 나는 찍는 사람이잖아, 빨가. 찍힌 사람이. 아, 다 찍었는데. 가, 가자고, 이제. 와, 뒤로 돌아. 한 번만 더 찍어줄게. 야, 뭐, 손 올리지 마. 그냥. 어, 좋아. 가. 멋있네. 우와, 뒤로 돌아. 여기서 또 멋있어. 이게 멋있다니까. 응.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 오케이, 가. 우와, 엄청나네. 예? 하나, 둘, 셋. 아이, 그거 멋있다, 야. 가자고, 가. 우와. 자, 차분히요, 차분히요. 자, 와, 뒤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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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히 형만 찍어, 차분히 형만. 자, 들어서. 하나, 둘, 셋. 아, 멋있어. 멋있다. 와, 멋있다. 이 정도 찍고 가자. 그만. 많이 찍었습니다. 와, 여기 와라, 이거. 엄청나네, 이게. 오, 저기까지 찍어보자. 엄청나게 멋있네. 이거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완전히 멋있구만. 이게 북한산의 비경입니다, 여기가. 우리는 문수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경사지네요. 엄청나게 경사지네. 저기 화산호박 있네. 향로봉이란 뭐요? 저쪽 밑에. 비는 아직도 안 오겠는데 부천에 비가 엄청 많이 저쪽으로 비가 온 데도 있네. 여기는 비가 아직 안 오고 있네.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우와, 여기 어디 가지? 가봐야지 뭐.
안녕하십니까. 내려가시죠. 뭐 저... 내려가세요. 영상 찍는 거예요? 네. 좀 찍어보고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네. 너무 멋있다. 아. 아하. 아, 언출이 멋있어요. 다 얼른 갔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그냥 대단해요. 그나마 사진까지 찍어서 제가 미쳤나 봐. 우리 팀 들려가 있으려나? 아, 다 그 양반
누림 우선 들은 많이 있나 본데. 버스 좀 찍어. 아이고. 멋있다. 어, 개구리 바인가 봐. 개구리 뭐. 엄청나게 바위도 또 크네 또. 아이 또 문수봉 갈라면 모른데 쫙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까지 언제 가지? 와 벌써 다 가버렸네 사람들이. 나만 남았네 나만. 나만 남았네 나만 믿어봐. 와 전 우리 팀이죠. 아이 빨리도 갔네. 나는 저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 좀 받느라고 가봅시다. 자 빨리 가보자. 와 이 바위는 또 여기서 본 게 더 커 보이네. 와 아니 문수봉 가는 길이 험하고도 험합니다.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네요. 갑시다. 야, 어우도 멋있대요. 진짜 멋있는 바위네. 좋아요. 저 앞쪽 바위 좀 봐. 와. 우리 내려가야 되네.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구나. 조심 조심 호초야 조심해라. 조심 조심. 와 엄청나구만. 아이고 엄청나구만. 엄청난 바위군입니다. 아, 엄청나구라. 야, 어기도 엄청나네. 아, 와, 여성분 이쪽에 서 있네. 누구세요? 멋지네요. 우리 팀 아니나? 아닌가 보다. 우, 한번 세워볼까요? 와, 대단합니다. 오늘
비도 안 오고 뭔 일이 돼요, 그거? 어제도 터치는 비가 와서 대박 났는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또 대박이네. 어제는 관악산, 오늘은 북한산. 와, 우리 팀들 저가 있는 것 같다. 여기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지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아, 사진이나 찍어보고 가야죠, 뭐. 저기가 우리 팀들이구만. 야, 우리 팀에 틀림없이. 또 산 설명한 거 본 게 산바람인 것 같고, 우리 팀이. 가자!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네, 이제 또. 여기다가 비가 좀 내리려나. 이제 산에 여기만 내려가면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 이제 구기터널로 가면 됩니다. 엄청나다. 저 아랫역에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 좀 봐라. 저 속에서 얼마나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 거. 참, 세상은 참 이래저래 웃기는 세상이야. 에? 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산 너울에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우평초 같은 마음을. 여기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있습니다. 네. 성곽. 맨날 이 성곽만 지나다녔었는데 오늘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새로운 곳인 것 같이 느껴지네. 다들 계시구만. 찍어드릴게. 누군지 몰라도 마음껏 찍어드릴게. 성곽을 넣어서 찍어야지. 멋있다. 오. 오. 어디서 오셨어요? 아는 분들이 있네. 그게 아니라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고 오냐고. 진짜 그러네. 아이, 나 우리 큰 명이 돌아가셨다네. 오늘 안씨 큰 명이 돌아가셨다. 아이, 또 사실 날이 창창한데, 그냥. 내일 또, 내일 가봐야지. 뭐 팔 수는 되긴 됐는데. 근데 요즘 세상에 80이면 뭐. 고생했습니다. 네. 어서 와요, 어서 와. 예, 이쪽으로 오셨네. 아니, 쉬운 길이 쉬웠어? 아니, 우리가 얼른 길이 더 쉬웠어. 어렵다는 우리 길이 더 쉬웠다고. 우리는 괜찮았어요.
보바이메 언니 왔네. 빨리 가서 사진 한번 찍고 가. 그런 게 우리가 어려운 길로 온 거랑 게. 어쩔 수 없네 여기. 왜? 아이고. 아이고. 거기도 사진 못 찍고 갈게. 미룰 것 같아. 여기는 안 와요. 여기 삐겨 가. 응. 어디 가자고. 야, 내가 그동안 무심했어, 나는. 우리 맹한 때도 가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산에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야, 맹, 맹. 우리 큰 누님, 큰 누님 남으니까 최고 맹이지. 우리 동생인 것 봐. 신기하다. 어디 저 비 오는 거야? 네, 비 오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뭐야, 저쪽에 물기둥 맞다. 내리는 지역. 여기 봐봐, 여기 두 군데 있잖아. 와, 진짜 아주. 쏘나기야 지금. 쏘나기 물기둥이야. 맞아. 신기하지. 내려 하산할 준비해야겠다. 내 물기둥이야. 물기둥 쫙 내려오네. 야, 산에서 저기 수증기를 공급을 못 하고. 우리는 살짝 비켜. 어쩌니?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놈도 살아서 이렇게 여기 산에 와서 일하고 있다니까. 아니 뭐 오늘 세상. 돌아가셨어요. 몰랐잖아. 저 세상살이야. 이상하지 않아? 아니, 오늘 1시에 돌아가셨다. 자, 우리 사진 하나 찍어. 새벽이 아니면 아, 새벽.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가봐야지. 같이 앉아봐. 1시 넘었어요? 아. 아니야. 우리 1시 넘었어? 1시 34분이요. 그래요? 얼마 안 됐네. 와. 아니, 시간 놀면서 오잖아. 다 왔나 오기는? 우리 팀이? 전이 다 왔다니까 일 갔다 와가지고. 무슨 수건? 아니 이거는 727. 동네가 이아리 동네예요. 같이 같은 동네. 우리 고동 동네 태어나려면 이런 거 선지 하나 없으면 태어날 게 없고. 이미 목이 차가지고 나와. 성문이 나 하나만 잡아줘. 네. 여기서 네. 아, 됐어. 이쪽 잡고 네. 잡고는 요것도 위에 걸 눌러. 네. 네. 자, 자. 문수동 727m 왔습니다. 아, 아니 안 찍어졌나? 왜 찍었어? 한 번만 아 힘들어요. 네. 됐어. 네. 쓰레기 봉자리가 2m예요. 하나에 다 안 타고. 몰라. 은영이 밥 쌌어? 안 찍었어요. 빨리 여기 쓰세요. 네. 대다람동을 왔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는 다상입니다. 엄청 차가워. 구름도 안 녹았어. 또 화산이 봐야지. 아이고 우리 우리 큰 명이 좀 더 타셨으면 될 텐데. 갑시다. 아니 비를 기다리지 말고 얼른 내려오죠. 왜 절하고 있어요? 저기 뛸 때 아이고 하고 뛰길래 나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아이고. 예. 저기 뛰는 주문이야. 아, 아이고. 나 지금 꿈 밑으로 내려와서 오는데. 예.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그나저나 잘나 오늘 잘하신 거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갑시다. 네. 앞 사람들 따라하고 이제 이왕이 왔은 게 비 안 맞았은 게 빨리 내려가면 비 안 맞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북한산성 사적재 162호구나. 지금 대남문에 있군요. 13성문 탐방코스 쪽에 있고요.
난 말이야.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시작하죠.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수성곽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완전 엄청나게, 엄청나게 경사지죠. 비가 오지 시원해요. 와. 야, 주인 없어? 비가 온다. 자,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칩니다. 대단했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는 한번 들어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낙서물이요. 그 산에서 안 내려온 사람들은 입이 쫄딱 다 막혔는데 빨리 내려오게.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